그러니까 걸을 때는 괜찮아요? 최대한 안 걸으려고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가끔씩 그냥 디딜 수밖에 없을 때 디디면 아프고 지금도 오늘 걸어오실 때 아픈 거였고 근데 최대한 지금 그냥 엄지를 들고 걸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엄지를 누르면은 뭔가 닿아서 이렇게 누르면은 그때 바로 통증이 걸을 때 오는 거고 네. 발톱을 그냥 직접적으로 아예 위에서 밑으로 누르면 아파요. 네, 여기서 혹시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? 저는 안, 제가 누르는 게 아니라 아니요. 그 이건 아니고 아래로. 여기서 이렇게. 네. 이렇게. 그래서 신발 같은 걸 신으면 잘 수가 없어. 지금 그렇군요. 아프시고 왜 아프시고? 네. 지금 뭐 연고 바르신 거예요? 그 뭐 후시딘. 아, 자 얘가 제가 이렇게 잡을 건데 이거 아프세요? 많이 부었나? 이거 괜찮으세요? 네. 아, 좀 이게 만져보는 게 네. 어떤 부어서 단단해지신 분은 있고 원래 발이 여기 조금 근육 여기 발 엄지 밑에 살이 근육질이신 분들도 있어요. 살이 좀 많아. 여기서 보시면은 눌렀을 때 이 앞쪽이 아프다면 이 중간 쪽이 아프세요? 앞쪽. 이 앞쪽이요. 네, 제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할 거니까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와. 여기 보이세요? 자 여기 요 부분 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뾰족하죠? 그치?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찌르고 있던 거예요? 만져보세요 아유. 직접 만져보세요 이제 안 아프죠? 네. 지금은 따끔따끔한 따끔한 거는 지금 염증이 생겨나는 거고 그 살짝만 해보세요 살짝 한번 눌러보세요 다르죠? 네, 그 눌렀던 느낌 이제 여기 뾰족한데 여기가 찔려서 그래요 얼마나 깊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던 발톱인데 이렇게 말려니까 여기가 이 안쪽을 이렇게 찌르는 거거든요 하고 염증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교정기 걸어서 펴서 길러내야 돼요. 원래 집에서 있을 때는 네. 이게 좀 힘다 싶으면은 그 집에서 하는 교정기 있잖아요. 자가 교정기 이렇게 네. 피는 거. 아 이거 이걸 조여가고 하는 거요. 네. 그 연화제 뿌린 다음에 네. 그걸 했는데 네. 제가 3주 동안 딴 데 출장 가 있을 때 그걸 못 했어요. 근데 좀 많이 걷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말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 발톱을 침대랑 탁 부딪히면서 아 침대 부딪히면서 다 가라앉았구나 쫙 다 났거든요 네 아이고 힘드셨겠다 무서워 살짝 한번 디뎌보세요 덜 아프면 아, 많이 아파, 똑같이 많이 아파요? 발가락 많이 붙어 있네요. 네. 지금 봐도 지금 발가락 붙어 있고, 지금 어때요? 아프진 않아요. 조금 그냥 앞에 무게를 좀 더 실어 보시고, 그러니까 이렇게 아플 수, 디뎌도, 네, 원래 이 정도일 때 아팠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네.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천천히 앞에 전체 한번 쓴다 생각하고 걸어보세요. 괜찮아요? 네. 아, 네. 그러면은 지금 찌르는데 거의 자른데 염증 잘라내서 통증 괜찮은 거고요. 시간 좀 지나면은 붓기 가라앉고 네. 앞으로 교정하면 될 것 같아요.